진짜로. 아니 왜 X까지 만지게 해줄게. 어? 아? 아니 그냥 아싸리 플랫폼 바꿔. 예, 저렇게 방송할 거면은. 예, 주선생 하세요. 잠시 인사는 요 타임 이제 잠깐 해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 풍식은 예, 잠시 뒤에. 아 그래서 요즘 또 아유 괜히 막 이렇게 개인 방송도 하기 바쁘고 광고상사도 일주일에 세 번 하기도 바쁘고 한데 뭐 또 괜히 이거 걸그룹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시간들 막 더 뺏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걸그룹 대전 맨날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할까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다들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아싸리 요번 이제 하는 거 보고 좀 정규 콘텐츠류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 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때요? 네 이랜드?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조금 머리에 뭘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이제 약간 아이돌 컨셉으로 머리에 리본 달았습니다. 대표님도 달아드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쪽에 포인트로. 두 쪽입니다. 아, 두 쪽이에요? 그러게 뭔가 조금 뭐 별거 아닌데 네. 확 눈에 띄어. 넌 저런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니? 저요? 응? 뭐예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좀 개성 있게 포인트. 네게 뭐예요? 아니 같은 여자로서도 봐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돌 같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좀 이런 거는 또 서로서로 이제 좀 보고 배우고, 예, 이제 좀 그럴 필요도 있긴 하죠. 아무튼 뭐 다들 뭐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학원도 되게 좀 바쁘게 보내겠어요? 예, 그렇지만 너무 그래도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예.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 예. 연습은 연습해서 끝나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괜히 아직 카메라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마. 복귀 후에 지금. 아니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아니 나도 어제 뭐 잠자기 전에 살짝 봤는데 연습 끝나고 뭐 어디 뭐 호텔을 잡은 거예요? 뭐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 쭉 인턴님 집입니다. 아 거기서 다 같이 잤어요 네. 오늘? 아니요. 저랑 쭉 인턴만 잤어요. 제가 인천이라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니 나는 뭐 어디 뭐 호텔 잡아서 뭐 그랬나 싶어서 그냥 가고 싶더라고.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하수습입니다. 요즘은 박강호 엔터에서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는 하이트팀 하이트입니다. 광고상사의 하수습으로서 주말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고 출근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야유회였는데 특기니를 특기니를 하게 돼서 좋았던 민심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했는데 특기니를 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하풀단데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민심 계속 그대로 이어 상위권조로 한번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에겐 벌금은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오늘 벌금 없이 황금데이 상품도 타가고 싶습니다. 하풀단 화이팅! 집에서 좀 약간 좀 말하고 듣고 쓰기 예, 좀 그런 거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예? 제가 빵 터면 잡니다. 특기니를 안 하게 돼서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공과장입니다. 저번 회차 말도 안 되는 기여도를 보고 정신이 바짝 차려졌습니다. 방송 생활 중 어제 처음으로 방송을 제일 오래 해보았는데요. 간절한 사람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여태껏 간절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보여준 모습 꾸준히 유지하면서 기여도를 회복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보고 싶습니다. 불필당 도와주세요. 화이팅! 예? 어제 14시간 했다고요? 진짜? 네. 그래요. 그거는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네, 예. 그렇지.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좀 진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잘 보이고 그래야 이제 조금 지금 반등 못하면은
만약에 이번 한 주 중요한 한 주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 이게 뭐 안 돼. 네. 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뭐 늦었다 싶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좀 저러해. 예? 예, 그런 또 기회지 않나 싶은데. 어, 어저께 그렇게 했던 그 초심 잃지 말고. 네. 예, 이게 또 방운상사는 장기 레이스고 뭐 한두 달 바싹 뽑아먹고 뭐 누구처럼 뭐 이제 런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 아니라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표정이 은근 뭔가 지금 어 나는 진지하다, 어 나는 지금 진짜 어 진심이다, 약간 표정은 그러는데 속으로 아 좀 제발 속아줘라 씨발 새끼들아, 어? 약간은 이제 아닙니다. 살짝은 가면을 쓰고 진짜 여러분들 싶어서. 아니 눈빛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저만 느낀 겁니까? 예? 대표님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아니에요? 네, 오해십니다. 한 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예. 네, 한 번 더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아줘. 하이, 짤성원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화이트팀 배정받고 나서 밝은 느낌을 주려고 일본 교복 맨키로 한번 이제 발랄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매번 퇴출 위기에 서있지만 오늘 만회해서 기세 몰아 걸그룹 대전도 우승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서 꼭 상금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표정 쩔쿠라 쩔쿠라.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뭐 그냥 가볍게 뭐 좀 뭐 좀 특이사항 뭐 좀 있을까요? 저 있습니다. 예, 축구장 발랐어요. 네. 예. 대표님, 예. 저희 광호상사가 5천만을 바라보는 대광호상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름에 먹칠이라는 희대의 X발련이 있습니다. 예? 돈을 벌 만큼 번 사람이 술집에서 먹고 남은 술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래요. 술까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애플 샤베트까지 챙겨 나와서 그걸 택시 안에서 음식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가정교육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면서 그렇게 처먹은 희대의 샹년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누굽니까? 아, 아. 했어요. 하세요. 네? 알뜰살뜰. 택시 안에서 저러면은 진짜 택시 기사는 때려 죽이고 싶을 텐데. 그러는 거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은근 이제 택시 기사들이라 뭐 개인 만약에 택시다 하면은 원래 은근히 차들 엄청 아껴요. 네. 그러면 뭐 뒤에서 막 뭔가 막 저런 거 먹고 막 흘리고 하면은 진짜 신경 쓰이고. 먹어도 되냐고 허락도 안 맞았죠? 안 맞았죠? 저런 건 안 합니다. 차 안에서 아무리 이게 좀 코로나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되게 대단한 인간들인 게 뭐냐면은 저게 되게 재미있고 잘하는 건 줄 알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래? 본인 뭐 혼자서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왜 죄 없는 택시기사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민폐를 끼치면서 그것도 광호상사 타이틀 달고.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딜 다니더라도 저렇게 항상 다니는 데가 다 민폐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BJ들이 욕먹는 거야. 아니 이제 저런 이제 행동 하나 하지? 남들 보면은 BJ들을 싸잡아서 욕해. 맞습니다. 막 이제 강남역이나 이제 뭐야 보면은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인식을 갖고 이제 이래서 와 씨 아프리카 방송하는 BJ 개놈의 연놈들 셀카봉만 들고 다니면은 와 다 진짜 막 뺏어서 부시고 싶다. 진짜 막 그런 분노감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를 모르고 왜 그 많고 많은 BJ들을 왜 본인 때문에 이런 참 그렇게 피해를. 광상 타이틀 하니까 저도 하나 제보할 게 있습니다 대표님. 예. 그 나간 읍 중에 음담 패설로 정지를 먹었던 직원들이 있었죠. 광상 타이틀을 달고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상 바로 틀어주시죠.
나 진짜 진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혹시 화요일에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까? 뭐라고 한 거야? 아 이건 안 주고 내가 지금 오늘 다 해줄게. 화요일에 나 그 거기서 진짜 밑에 있으면 나 진짜 욕먹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로. 아니 왼찌찌까지 만지게 해줄게. 어? 왼찌찌요? 아? 왜? 진짜 정말 진짜 의심했습니다. 진짜 턱 떨어지게 왜 이러니까. 대표님 이게 저희 상사에 정말 큰 장면을 주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장난으로 강제는 광우 상사 달고 방송하시죠? 왼찌찌요? 저기 넘어가서 주선생 하세요, 주선생. 아니 그냥 아싸리 플랫폼 바꿔. 예, 저렇게 방송할 거면은. 예, 주선생 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저런 거는 좀 언행을 좀 조심하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한번 하면 안 됩니까? 네, 영상부터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무슨 오늘 제 저의 날입니까? 오! 아, 이게 맞죠? 면은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근데 읍인데 왜 천주인님을 아는 척을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 읍하는 그냥 쌩까고 갈라 그랬는데 네, 모른 척 하세요 이래가지고 쌩까고 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른 그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왜 모르는 네. 척 하세요까지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하더라고요. 강남역을 나간 것도 그냥 마주치려고 간 거예요? 네, 네 맞죠. 네, 안 나가던 년이 왜 나가요? 그러니까요. 방송 핀 거 보고. 방 안 핀다.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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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살! 토끼 강초, 토끼 강초, 토끼 강초. 하긴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남도 아니고 예전 그래도 나름 예 그런 거라 지나가면서 뭐 좀 저 정도 인사는 할 수 있지 않나. 어쩔 수 없이 마주쳤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뭐 좀 된 게 짧았어. 인사 정도는 맞습니다. 1분 정도였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런 김에 제가 고깃집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광우 상사에 도둑이 있어가지고 제보하려고 예? 합니다. 어? 제가 신발 도둑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때는 피라미드 술밥방 때 방중후 있었던 일인데요. 다들 피곤해서 택시를 부르고 대기하던 중에 어떤 직원이 다른 직원이 부른 택시를 몰래 타고 먼저 집에 가려고 한 현장을 제가 폭착했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택시 도둑 하수습입니다, 여러분. 혼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다들 피곤한데 영대리가 아무리 내리라 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미친 여자를 제가 제보합니다. 일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표정을 보시면 압니다. 표정이 진짜로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더 웃깁니다. 내리라고 깨우고 나중에 봐. 몰라요. 저 언니 딱 입고 아닙니다. 내리라고 계속 그러던데. 언니 택시나 잡으라고. 앞에 좀 길어서. 뒤지겠는데 돌려서. 저기 앞에가 좀 긴데 한 3분인가 5분 동안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 정비 아니야. 근데 좀 저거는 좀 술 좀 취해서 저런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지. 그치. 저 좀 그날 뭐 좀 토끼 소주나 이런 거 좀 많이 마셨을 거 아니야. 많이 마셨나요? 네 많이 마셨습니다. 저저번 그날이죠. 저저번 그 와중에 노출을 안 놓치고 있습니다. 저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언니로서 오히려 술 취한 것 같다 이래서 데려다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끝까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노트를 놓지 않는 저런 멋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했습니다. 저런 거는 모범 사례지. 맞습니다. 모범 사례입니다.
끝까지 이제 한국만에 들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워낙에 술 취해서 막 이제 좀 막 안 좋은 모습 보인 사람들도 많은데 네. 뭔가 그래도 저렇게 술은 취하고 먹었지만 끝까지 집에 가서 뭐 이런 귀가 본능 있는 예 저런 모습은 아주 칭찬할 만하긴 한 거죠. 맞습니다. 예.